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이어서 빌라제로와 치수 고치기를,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점까지 올라갔다가 2점에서 한 판도 못 이겼어요. 그래서 다시 석점으로 내려간 거거든요. 시간은 인공지능 그 빌라제로는, 5초로 했고요. 컴퓨터 사양은 i5 7500이고, 그래픽카드는 GTX 1070입니다. 프로그램 버전은 사바키 프로 버전입니다. 프로 버전이고,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최대국, 덤은 우리나라식으로 0.5로 하고요. 치수를 석점, 일라제로. 일라제로 버전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베스트 네트워크 버전이 제일 센 거고요. 얼마 전에 또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아도 일라제로가 센데, 더 강해진 일라제로와 치수 고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치수 고치기가 세판 연속 치면 한점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난하게, 여기서 바로 삼성을 파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삼성을 한번 파볼까요? 출발은 1.17%에 출발하네요. 정석을 큰 걸로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바둑판을 좀 빨리빨리 이제 정말 큰 걸로 하면 거의 4분의 1이 차버리니까 큰 걸로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는 2단자 쳐가지고 실리를 확보하고 하는 바둑을 좋아하는데 그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래요. 하나 내려주고요. 젖히고요. 여기를 호로 칠까요? 끊고요. 단수 하나 쳐놓고 잡고 원래 백이 있는 자리니까 뭐 크게 답하고 오진 않습니다. 여기 이제 백이 좀 좋아 보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걸 해볼까요? 붙여볼까요? 승률이 좀 올라갔어요, 100이. 2.2%. 중앙을 늘어서 모양 커지는 것을 방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중앙 모양이 커지면 안 되니까 하나 밀어 놓겠습니다. 끝내기도 크니까 단수만 하나 쳐 놓겠습니다. 이렇게 막으면 하나 더 밀게요. 받아줄 것 같습니다. 아, 안 받아주네? 어허, 그러면
젖히면 끊을 수도 있어요. 함부로 젖힐 수가 없죠. 그냥 늘어만 놓을게요. 아, 안 받아버리네. 기상이 있네요.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게 릴라 제로 기상이 4% 올라갔어요, 승률이. 여기서는 2단 젖혀서 귀를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들이 릴라제로랑 둔 영상이 거의 없어가지고 릴라제로의 실력을 잘 몰랐는데 최근에 보니까 프로들이 이제 좀 두는 것 같아요. 이세돌 바둑 있다 보니까 이제 이세돌 구단이 그게 대단한 건데 다른 프로들은 자존심 때문에 잘안 두거든요. 근데 이세돌 구단이 워낙 뭐 세계적인 선수 아닙니까? 이세돌 구단이 자기의 어떤 그런 이제 뭐 명예를 내려다 놓고 두점바둑 이렇게 뭐 여차하면 석점바둑도 두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다른 프로들은 좀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어? 올라오나요? 야, 릴라가 오늘 좀 무리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하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귀를 주고 이쪽으로 원래 그 묶고 싶은 반대쪽을 끊으라 그랬거든요. 귀를 잡으면 이렇게 이제 뚫어서 반대로 귀를 차지하면 이돌이 죽어가지고 요 변쪽이 또 커질 수가 있죠. 물론 이 이제 백돌이 움직이는 맛은 있는데 요렇게 가면은 백이 하나 받아야겠죠. 물론 안 받고 두는 수도 있는데 그쵸. 아, 안 받을 것 같았어요. 그냥 하면 바로 젖히니까 하나 이렇게 갖다 붙여 놓고 뭐 백돌을 잡겠다는 건 아닙니다. 잡기는 쉽지가 않아요. 모양이 지금 안 좋죠. 폭 끼우면 모양이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모양이 상당히 사나운데요. 아, 바로 그렇게. 젖힐 수가 없네요. 아, 흙이 폭망했는데? 이 빠지면은? 흙이 다 죽었나요? 수상딜이 안될것 같은데? 난리가 났네요, 난리가 났어. 아, 망했는데, 이거? 50수도 안둔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아, 81수구나. 81수에 폭망을 했네요. 아, 이거. 최선의 방법은 이제 놓고 따기 하는 방법인데, 아, 잘 돼요. 대신에, 우변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어요.
아, 지금까지 형태 판단 한번 볼까요? 이돌이 죽었죠. 이돌 죽었고. 오, 0.5입니다, 0.5. 아, 지금 아주, 아주 미세한 바닥이에요. 이제부터죠, 뭐. 이돌이 좀 약하니까,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칸 뛰도록 하겠습니다. 안 받으면 밀고 들어가는 수가 있죠. 넘어가도 괜찮죠. 안 넘어가면 위로 올라가서, 아, 그걸 또 살겠다 그러나요? 뭐, 설레져도 큰 상관 없습니다. 튼튼하게 호구로 쳐서. 이게 괜찮은 게이 흑돌이 있기 때문에 흑돌도 좀 살려야 돼요. 돌이 짧기 때문에 얘 차면 버려도 됩니다. 중앙, 지금 좌변 뚫는 게 크죠? 뚫으면은 집이 얼마 안 나요. 두 점은 줘버리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형세를 한번 볼게요. 이돌 죽었고, 이돌 죽었죠. 이렇게 계산하면, 100이 좀 많이 앞서네요. 23집. 아, 이돌이 너무 쉽게 살아갔는데. 흙이 좀 분발을 해야겠네요. 뛰는 수도 있고, 밀고 들어가는 수도 있는데, 아유. 제일 큰 데가 어딜까요? 여기 넘어가는 게좀커 보이죠? 여기 막는 것도 크고요. 귀도 크고. 손따라만 두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쉬운 건 아닌데, 손따라 두면 져요. 자기 스타일의 바둑을 두면 됩니다.
보강도 하고요. 나와서 이제 잡는 것도 있고. 귀를 잇고요. 이 찝는 게 거의 선수죠. 막아주고요. 하나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 빼고요. 그 한도를 살리고요. 나중에 밀고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막아주고. 여기도 거의 선수급이죠. 조금 집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볼까요? 두집 반. 아, 저 빡빡합니다. 조금만 더 분발하면 되겠어요. 한수 보강을 하면 받겠죠? 뚫고 들어간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렇게 받으면 여기 집이 좀 나죠. 그 다음에 흙이 할 때는 여기 요쪽에 어딘가 막으면은 집이 좀날것 같아요. 한 4집 정도 들이다보는 것도 선수네요. 지금 릴라 제로는 자기 성률이 99.4%라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형세를 너무 릴라가 자기 위주로 계산한 것 같아요. 아, 한번 보면은 107집 반을 앞서고 있네요. 밀고 들어오는 게 큰데 막을 수가 없죠. 여기 둘 시간이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원래 이렇게 흙돌이 보시면은 쫙다 연결되어 있죠. 원래 통말이 되면은 봐도 개거는 이긴다 그랬는데
이렇게 두면 받아주겠죠? 따겠습니다. 아, 이쪽부터 했어야 되는데. 아, 깜빡했네. 조금 모자라나? 아, 초반에 이게 너무 크게 들어가가지고.
집이 나야 보강을 안 해야 되죠. 아, 초반에, 초반 그 복귀할 때 이쪽으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이 우상기가 어쩌다가 다 죽어가지고. 다둔것 같네요. 봉배만. 이 돌을 잡았는 줄 알았는데, 아, 이 돌이 은근히 탄력이 있어가지고 못 잡았어요. 이게 22집인데 보니까. 닫았죠? 통과. 끝내겠어. 많이 당했나? 뭐 16집이나 줬어. 어차피 뭐 공부하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서는 괜찮기는 한데, 아, 중앙에 빵 때림이 커가지고. 글쎄요, 뭐, 크게 나쁘진 않은데, 뭐 원래 백진영이니까. 여기서, 하변을 주는 대신에 뚫었는데, 뭐, 그것도 뭐, 그렇다 치고요. 여기까지, 여기서, 잡고. 아, 여기서, 백이 이제 비틀었는데, 귀를 잡을 수도 있는데, 귀를 안 잡고, 작전 실패예요. 원래는 이쪽, 우변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결국 못 잡았죠. 그냥 귀만 날아갔죠. 백의 작전에 성공이라고 봐야죠. 원래는 이게, 날일자로, 좀 뭐, 좀 어떻게 보면 비굴하지만은 날일자로 넘어가야 될 그게 정수 같습니다. 왜 갖다 붙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둬가지고 아 여기서 망했어요. 여기서도 그냥 아 죽었으면 미련 없이 손 빼고 하변을 키웠으면 되는데 아니면 이 도로를 확실히 잡아놓던가. 항상 기회는 있는데, 괜히 이거, 보태뒀죠. 이렇게 해가지고 백이 살아버리니까, 뭐, 여기서 이미 뭐, 바둑이 거의 결정났죠. 여기서 보면, 이미 뭐, 거의 40집 치고 있어가지고, 끝내기 좀 따라갔지만은 뭐 역부족이었네. 아, 석점매도 이제 못 이기나? 큰일 났네. 한번더 둬볼게요. 아, 시간을 조금 줄여볼게요. 한판 들은 30분이면 너무 길죠? 인공지능 어차피 세니까. 2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초. 2초로 하고 새로 둘게요. 좀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어차피 뭐 1초 봐도 뜨기 힘듭니다. 이거 AI들은. 삼삼을 파지 말고 그냥 무난하게 출발해 볼게요. 처음은 1.24%로 시작했네요. 그래서 그냥 뭐 무난하게 인터넷을 봐두다 보니까 여기 이쪽 아래로 젖히는 분이 계시던데 그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이 정석을 제일 잘 알아요. 이 모양으로 해가지고 제가 여러 번 이겼거든요. 하나 늘어두고. 치받아도 되는데, 이어줄게요. 치받는 게 정수일 거예요. 여기서 하나 깨우치면은, 깨우쳐도 되나? 깨우치면. 밀고 놓으면, 끊으면, 단수. 깨부쳐도 되네요. 그냥 미는 것보다는 이게 더 좋은 수 같네요. 안 되나? 왜? 끊으면은 이렇게 해서 아 넘어가도 글쎄요. 밑을 빠지면 글쎄 한번 끊어볼까요? 초반에 그러네. 넘어가 버리네. 이 단수 한 방이 기분이 좋죠. 그렇게 하고 축으로 몰면 돼요. 이거는 흑이 대성공인데요. 축이에요. 축인데 아 이렇게 이기나요? 흠흠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릴라제로가 갑자기 축을 제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 축으로 이기려고 의도한 건 아닌데, 아직도 본인이 8% 이긴다고 나오는데, 끝났네요, 이 판은. 더둘 것도 없네요. 이번 이세돌과 한돌 대국이 이런 거 나왔으면 진짜 한 게임이 물론 뭐 장문버거라 그러는데 장문버거는 그거는 사실 좀 어렵고 아 돌을 안 던져요. 지켜버릴게요. 단단하게 지켜버릴게요. 안 받아도 되는데 아직 돌을 안 던져요. 지켜버리고요. 지켜버리고. 하나 어깨 하나 짚어주고. 밀면은. 아, 2단자 치겠다. 단수부터 먼저 치고. 던졌습니다. 1승 1패예요. 방금 뒀던 포석이 아 재미가 좋은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대로 뭐 릴라가 두절지 안 두절지 모르겠지만은 초반에 삼삼 파는 게 아, 좋은 게 아닌 게 같네요. 오히려 나를 따가고 이게 훨씬 좋은 것 같네요. 밀어 올리는 수가 참 기분이 좋거든요. 이번에는 바로 들이다 봤는데.
이거 줄게요. 이러면은 뭐 수순만 틀리고 거의 비슷해요, 모양이. 한가 띄겠죠? 갖다 붙이고 끊고 넘어가고 똑같은 수순인데 이렇게 하면 축이 되죠? 또 나가네. 아, 이렇게 해서 두점 봐도 올라가기 싫은데. 야, 이거. 릴라 시간 타임을 2초를 줘서 그러나요? 10초를 주면 안 그런가? 10초를 하니까 바둑이 한 1시간 10분에서 1시간 20분 가더라고요. 한판 두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그거는 이제 정선 바둑이나 호선 바둑일 때는 좀 길게 한번 할게요. 진검승부 할 때. 축구는 이게 해결이 잘안 되나요? 보통 이 정도 가면 알 건데. 그쵸? 이제 알았네. 이게 뭡니까? 바둑이. 똑같아지네. 안 바뀌었습니다. 판에는. 더 빨리 던지기. 받아주고요. 여기가 크죠? 던졌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두 점으로 도전해 볼게요. 프로들도 두점 이기기 힘들다는데, 아, 한번 여러분도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팅이 안 됐나요? 똑같은 정석을 해볼게요. 설마, 화점에 두면, 얘가 뭐 소목이 둘지 화점이 둘지 모르니까. 아, 작전을 바꿨어요. 야, 역시 이게 석점하고 두점하고 다른 게, 한 군데는 소목으로 둘게요. 3, 3을 다 파버리면 안 되니까, 눈목자로 하나 지켜두겠습니다. 여지없이 3-3을 파는 릴라제로 선수. 조금 큰 정석으로 한 가볼까요? 프로 선수나 이제 고수분들 보면 굳이 이렇게 이런 복잡한 정석을 쓰더라고요. 복잡한 정석을 쓴다고 글쎄요, 꼭뭐 고수라고 볼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잡아두고요. 그렇게? 끊으면 지대나? 끊으면 단수 나가면 축이 안 된다 이 소리 같은데. 한칸 띄겠습니다, 그럼. 늘어두고요.
하나 더 늘고요. 그쪽을 끊겠다. 일단 나가야죠. 아, 이게 흑돌이 죽나요? 저 치면. 그러면, 아, 여기서 결전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칸 뛰면은, 이럴 때한칸 뛰면은, 한번 해봐야겠는데? 많이 당해봐야 돼요. 와, 바로 붙이네. 그러면 축인데, 야, 이거, 백이 망하는 스토리인가요? 그쪽도 또 걸리나? 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축은 안 되죠? 이쪽 젖히면 이렇게 나가서. 이쪽 축이 문제인데, 백이 이렇게 밀면은, 아, 이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변을 살리느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단수 나가고, 단수 나가고, 단수 나가고, 단수니까. 이쪽은 한번 버텨볼 만한데요. 늘겠습니다. 한칸 뛰겠습니다. 축이 안될것 같은데? 장문으로도 안 되죠? 아, 대나가 상당히 복잡한데요? 우변하고도 엮여져가지고. 아, 가만있어 보자. 이게 무시되는 거야. 쭉 가면, 이 라인에 돌이 있으면 축이. 아, 잠깐만요. 이야, 이거. 축에 걸린 것 같은데? 거기. 그죠? 축이죠. 이 라인이니까 여기까지 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 돌을 잡는 걸로. 어우, 사정없이 따버리네. 아, 야, 백이 좀 망했어요. 다행히 뭐 흑선이라 좀 낫기는 한데, 잡아둘까요?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행사를 볼게요. 22집인데, 압박을 좀 해보고요.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24집이면, 뭐, 아직, 조금 더,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버텨보고요. 좀 작긴 작네요. 하기 조금 중복인 것 같아요. 네, 조금 중복인 것 같죠?
탄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여기서 뭔가 실마리를 이 정도 해놓고 멀리는 안 갈게요. 저 체인이 큰가? 갖다 붙일 건데. 받으면 이것도 크기는 큰데 지금 이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쪽도 뛰는 게 좋고 이쪽 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형세를 한번 볼게요. 야, 갭이 줄지가 않은데? 34집? 어딘가 모양을 좀 키워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쪽 중앙을 좀 키우려고 그러는데, 이 정도? 어디가 좋을까요? 이 정도? 이 정도 더 볼게요. 이쪽을 막으면, 이 돌을 이제 잡을 수만 있으면 대박인데, 잡으면 이겨요. 찾기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만은. 못 잡나요? 그렇게 끊었다. 이렇게 뚫어버리겠다. 받으면 이게 갖다 붙이겠다는 건데. 아, 어렵네. 찔러면. 여차하면 뚫리고 이 돌을 잡아도 뭐될것 같아요. 아, 또 그것도 안 버린다 그러네. 욕심이 많은데. 그대로 잡겠다는 건데. 안 되나? 나 하나 지킬게요. 아, 다 뚫리겠는데, 이거? 잡아두고요. 뚫려버렸네. 아이. 설마 조건 차고 하진 않겠지? 아, 못 막나요? 쫄아가지고 이거 뭐쓸 수가 있나? 막아볼게요. 당연히 끊겠지요. 그렇게 쉬운다.
안 되나요? 진것 같네요.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이두집 안에서 자생하기 힘들고 콕 집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다 죽었어, 다 죽었어요. 다 죽으면 안 되죠, 바둑이. 안 돼, 안 돼. 던질게요. 아, 두 점이 힘드네. 33으로 갈게요. 아, 이거. 단단히 한번 더 볼까요? 귀를 차지하고, 아래쪽에 붙여가지고, 안에서, 살아버릴게요. 반발을 했어요. 바깥으로 나가는 게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붙여서, 귀에서, 여기는 한점 작겠죠, 백이. 단수까지 쳐놓고. 어차피 귀는 집이 안될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뛰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선수, 이거, 진짜. 받아줄게요, 아. 뭐,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여기가 밀리기는 싫죠. 이 정도. 조금만 뛸게요. 바싹 다가가면 들어오려나? 뭐, 단곤 마라. 그냥 넘어가시겠다.
넘겨주겠습니다. 넘겨주고 좀 눌러버릴게요. 하나 더. 그냥 받을게요. 띄고 이렇게 거기까지. 잡아두고요.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밀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흡수가 되니까, 나도 깨러 가야지. 너만 깨냐? 나도 깰수 있다. 서로 폭파 작전이죠, 뭐. 지키고요. 그거를 둘 시간이 있어, 지금? 연결시켜 놓고요. 받아줄게, 받아줄게. 아, 두더지도 아니고 계속 파는구만. 넘어가시겠다. 지금까지 형세를 한번 볼게요. 아, 아주 빡빡하네요. 박빙의 승부입니다. 지금까지 수순이 몇 번이냐 하면 89번이에요. 백수까지만 버티면 가능성이 있죠. 지금 중앙의 모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모양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이렇게 했을 때못 붙여놓게 막아버리고요. 서고요. 자, 100은 막아봐야 집이 별로 안 납니다. 야금야금 뭐한 집씩 먹겠다 이거 같은데, 상변은 뚫었고요. 거의 끝내기 분위기인데요. 여기가 크죠. 여기가 오 10집, 15집 이상 난것 같아요. 형세를 볼게요. 보나마나 역전했을 겁니다. 아닌가? 아니네. 11집을 치고 있다고? 섭섭한데? 하나 더 밀고요. 그러면 단수 나가고 단수 어찌 되나 이게? 그럴 수가 있나? 아, 이거 쏠쏠하게. 그럼 이쪽으로 단수 치지? 땡큐지? 그래도 내가 끝내기 하고 싶었는데. 물어보고요. 이런 거다 물어보고. 응? 그게 크다. 붙이고 젖히면은 한두 집 나겠죠. 흑돌 이거를 살려야겠네요. 큰것 같아요, 지금은.
뛰겠죠? 안 뛰네? 이게 더커 보이는데? 물론 끝내기도 했습니다만은 집이 많이 불었어요. 한 20집 난것 같아요. 크기가 좋네요. 하나 받긴 받아야 될것 같은데. 먼저 물어볼까요? 그 다음에 큰 데가 이렇게 하면 이거 밀고들어 막을 수가 있죠. 아, 이 존슨데? 내가 이 갈라 그랬는데. 걔가 그 어찌 되나?
거의 다둔 건가요? 닫았죠? 아, 여기 하나 있구나. 끝났습니다. 통과. 야, 비슷했는데. 엄청 밀려버렸네. 21집. 확집도 상당히 크게 났는데. 이 백집이 그렇게 많이 났나? 이 집이 상당히 크게 났네. 까지도 괜찮고. 헉, 이수가 잘못된 것 같네. 이게 집이 날 때가 아닌데 내가 뛴것 같아요. 상변이랑 우변에 나갔던 것 같은데. 그죠? 이게 한수 뛰어가지고, 이렇게 한수 뛰면 최소 다섯 집, 열 집이 늘어나야 되는데, 두 수를 들여가지고 집이 났거든요. 아, 하변 폭파당한 것도 크고. 여기 폭파당해야지 큰 건가?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그러네요. 여기까지 이기고 있었는데, 폭파당해가지고 집이 없어졌어요. 흙집이.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여기서 잘못 뒀네요. 그냥 막으면 되는데, 아니, 왜 이렇게 했죠, 내가? 아,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네. 막으면 되는데. 그죠?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왜 물러섰지? 그 다음에 뒤도 백이 선수인데 미리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또 중앙에 제가 집을 또 지어가지고 빡빡해졌어요.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지금 이게 백한 점을 끌어먹어가지고 물론 후수지만은 한점 끌어먹어가지고 빡빡했는데, 아, 끝내기 많이 당했네. 이기고 있던 바둑을. 아. 이렇게 작았나? 빡빡했어요, 여기까지. 여기가 지금 지금까지 아 여기 중앙에 밀고 들어와서 흙집이 좀 많이 깨졌네요. 여기서부터 살살 밀렸는데 백은 좀 단단하고 흙은 조금 엷은 모양이라 야금야금야금 깨져가지고 여기까지는 잘 버텼거든요.
4.5. 여기까지 보면 0.5잖아요. 지금 보기, 수순 보기. 136수까지 잘 버텼는데, 힘이 좀 딸리네요. 한번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순을 빼야지. 작전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마주 보는 데를 크게, 예, 삼삼, 진짜 좋아하네. 실리가 큰데 이게 뭐 개의치 않나 봅니다. 협공이 있고 그런데 이 돌이 의외로 달리기세가 잘안 죽어요. 또 33이야? 이 친구 이거 진짜. 한번 씌워볼게요. 또안 받아줘. 억지로 받아주게 만들어야지. 끊어봐. 안 끊어요, 또. 안 끊어버리네. 여기, 하고 치면 끊겠죠. 이어도 끊을 거고, 이렇게 해도 깨부칠 거고, 어차피 이게 낫겠네요. 쭉 밀고, 뭐, 젖히겠다는 것 같은데. 하나 젖혀놓고, 날일자로 가야 되나? 빠지면 따라 뛰나? 이 돌을 살리기는 힘들 것 같네요. 손 빼겠습니다. 이게 괜히 이게 꼼지락 거려봐야. 별로 좋을 것 같지가 않네. 먹으라 그러고. 계속 손을 빼네. 갖다 붙이면. 끊어버려. 어디로 둬야 될까요? 밑으로 빠지는 게 낫나? 그쪽을 잡수시겠다. 한번 더 끌어버려. 그렇게 하고 손을 빼셨다. 살짝이.
골로 오시겠다. 막아주고. 끊어버려. 있고, 맞고, 아, 이 싸움이 어떻게 되나? 잡으면, 아, 축이 되나? 아, 못 봤네. 뭐, 이 정도 활용 안 하나 해줄까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길 수다 줬잖아. 넘어가야 되네. 아, 점수네. 이거 의도를 그냥 공짜로 시식을 하겠다. 아, 그렇게는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아, 싸움이 잘안될것 같은데. 일단 끊어봅시다. 못 끊죠? 단수 하면. 이렇게 하면 더 쉬울라나? 아, 징하게 쉬우네. 독한가? 끝내는 씌우는구나. 독한가? 끌어놓고요. 그걸 잡아버렸다. 그걸 잡아버렸다. 그걸 잡아버렸다. 그걸 잡아버렸다 이거지.
팔아버리네. 너무 잘 돈단 말이야. 너무 잘 되는데? 야, 약점이 있어가지고, 이거 먹으면, 막을 수가 없는데? 지켜야 되는데, 뭐, 조금 먹으면 끝났네, 바로. 아, 끝났습니다. 아, 이거, 너무 깊이 들어갔나? 요 언저리인데? 어디지? 여기. 아, 너무 깊이 들어갔는가 봐요. 다 죽어버렸네. 다 죽어버렸는데. 한 번만 더 두고 지면은 다시 석정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붙으니까 바로 깨지네요. 이 정석을 어떻게 타파를 해야 될까요? 아, 삼삼, 그, 참. 손을 뺄 수도 없고. 늘어놓고, 이게 받도록 해놓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순히 다 받아줘가지고는, 이게 지금, 넘겨주고요. 아니, 삼삼 팔아 그러고, 삼삼 팔아 그러고, 뛸 때, 이걸 잡지 말고, 파버릴게요. 안 봤네? 그걸 갖다 붙인다? 뚫고 노는 자세가 좋죠. 뚫고 노는 게 좋아요, 이게. 기분이 좋아요. 하나를 받긴 받아야겠죠? 아, 좋네요, 이제. 맞복이라, 그러면 나는 좌변을 가지. 이거 우변을 가면 나는 좌변을 가는 거야. 막아두고. 니가 그렇게 뛰면은 어디가 좋을까요? 어디가 좋을라나? 이게 미는 게좀 좋아 보이네요. 자꾸 밀리는 게 싫어. 아까 뛰고.
하나 씌우고 넘어갈게요. 갈라치고 모양 사납네. 이거 모양이 너무 사나운데. 거기를 또 건너붙인다? 끊어놓고 이걸 잡겠다는 것 같은데. 넘어가자, 그러면. 한점 잡아라, 그러고. 좀 속수 같지만은 이렇게 연결해 가야죠. 잠깐 띄고요. 좌변이 죽나? 그러면, 아, 안 받아보여. 하, 이 친구, 이거. 너무 냉정하게 잘 두는데? 흙이 미생마다 이거지? 지금까지 형태를 한번 볼게요. 아, 이 돌이 죽어가지고, 아, 피해 컸어요. 18집. 안 받아준다고? 아, 모양이 뒤지게 사납네. 아, 지켜야겠네요. 모양이 너무 사나운데, 이거. 아, 한수 지켜도, 지켜도 나쁘네.
어이? 그렇게까지 늘어날 수가 되나? 뚫렸나? 아. 진거 같은데. 아, 던질라 그랬더니만 또 10집밖에 차이가 안 나네. 10집이면 참 던지기도 애매하다. 끊기나? 일단 살려봐. 어우, 다 깨지네요. 와. 뭐야 이거 다 뚫렸어. 와, 장난이네 이거. 이거까지 살아가게 생겼네. 박살나는구만 박살나. 아, 박살이 나네, 박살이 나. 좌변 쪽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바둑이 완전히 꼬여버렸네. 진것 같은데. 볼 던져야겠네. 34점이면, 아이고. 189수. 다시 석점으로 내려갔습니다. 위안도. 이 좋았던 기억이 있는 거 있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했더라? 갖다 붙였나요? 기억이야, 삼삼하네. 이거 맞죠? 빠질 때 밀고,
또축 넣으면 좀 그런데, 아이. 뭐, 일부러 유도한 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똑같네. 나가지 마. 나가지 마라, 그냥. 아, 바로 좀더 보자. 하, 이거 참, 이러면, 원래 석점도 빠듯한 건데, 얘가 이게, 이렇게 되면 재미없는데. 그렇다고, 나는 이게 마음에 드는데, 이 수를 안쓸 수도 없고. 아, 어떡하지? 그러면 시간을 한 5초 정도로 해볼까요? 시간이 길면은 축을 알 수도 있어요. 왜냐면 축이 이게 워낙 수가 보통 릴라제로가 수를 많이 내다 보면은 한 30에서 40수? 한 45수까지 본것 같은데 이게 몇 수냐면 10개, 20개 이게 40수가 넘어요. 거의 50수 되니까 얘가 이제 못 보는 거지. 어떻게 똑같냐? 뭐야, 이거? 안 받을래? 먹어라. 난안 받을란다. 먹어라, 먹어. 다 먹어라. 말뚝박기. 말뚝박기. 그러면 얘가 시간을 6초 정도 해볼까요? 봐도 늘어져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축을 너무 못 보니까 화좀 넣으면 똑같은 걸 하나 해볼게요. 에이 특징이 협공을 잘안 해요. 보시면 그냥 받아주죠. 날짜로 사람 같으면은 이제 젖바닥 울리면은 바로 협공이 들어오는데 오! 시간을 조금 길게 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바뀌었어요. 두다가 말고. 쭉. 100 만들고 하나 지킬까요? 작전 한번 바꿔볼까? 맛보기라 거의 빠지면 밀면 되고, 밀면은 끊어 잡고요.
이번에는 축을 보는지 안 보는지 한번 볼게요. 이 눈목자는 띄겠죠. 갖다 붙이고. 정수는 밑으로 받는 건데, 끊고. 그럼 축인데, 한번 볼게요. 얘가 보는지 안 보는지. 6초도 짧나? 여기 보시면, 못 보는 건가? 6초도 부족하나? 한 10초 정도 줘야 되나? 10초면 바둑이 너무 늘어지는데. 한 판에 1시간 이상 걸리면 좀 힘들죠. 아, 또 축으로 나가네. 아. 이 두점 바둑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두점 바둑에서 이게 나오면. 대박인데. 끝났죠, 뭐, 이거. 근데 매번 똑같은 소리 지금 한세 번, 네번 되나요? 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일라자료가 엄청 센데, 어찌 보면, 제일 기본 축인데, 이거는. 뭐, 복잡한 데도 아니고. 이거 계속 실수하는 거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네요. 이건 뭐 이겨도 씁쓸합니다. 이거 이렇게 이기고 뭐 하겠습니까? 이거. 6초 정도 주면은 축보가 없을 줄 알았는데. 힘드네. 그렇다고 시간을 더 많이 주기도 그렇고. 보통 이 정도 가면은 알아차리는데, 아니 30수, 40수를 보는데 왜 나가더라도 한이 정도 중간 정도 오면은 딱 끊어야 되거든요. 뭐 물론 그래도 바둑이 나쁘지만은 그래도 워낙 전투력이 세니까 이 정도 몇번축 나와도 이길 수 있거든요, 릴라가. 근데 너무 이게 끝까지 다 간다는 거는 완전 빵 때리면 줄 때까지 간다는 거는 이제 문제가 심각한데 버거졌는가 봐요. 아까 이렇게 뛰었는데 얘가 이제 버거나면 이제 이길 확률이 보시면 몇 프로야? 0.29%죠. 이 정도 되면은 얘가 뭐 이상한 짓을 합니다. 뭐 미친 짓을 해요. 몰라서 나가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빵 때림을 예를 들어 단수를 안 받아주고 이런 그 정도가 아니면 못 이긴다는 거죠, 이게. 요행을 노리고 하는 거예요, 요행을. 쉽게 말하면. 정수로 붙는 게 아니고. 끝났죠? 아, 나 이걸 바라는 게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렇게 이겨가지고, 두점 올라가면 뭐합니까? 또 연락 깨지는데. 그러면,
제가 그 정석을 안 쓸게요, 그냥. 근데 안 쓸래? 안쓸 수가 있나? 모양을 잡으려면 그렇게 붙여 뻗기든지 해야 되는데. 난감하네. 아니면 그냥 그 깨붙이지 말고, 그냥 밀게요. 원래 근데 깨붙이는 게 그렇게 정수인데. 이 하수가 상수를 봐주고 둬야 된다는, 이거 참, 아이러니한데, 이거. 지금 릴라 확률은, 이길 확률 1%입니다, 1%. 근데 이 붙여서 젖히고 이 정석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모양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서 참 난감한데. 아지의 릴라제로의 성률은 0.88%입니다. 제가 더 떨어졌죠? 여기서 손을 뺄게요. 0.92. 맛보기라, 빠지면은, 젖히는 게 워낙 좋거든요. 밀리면은, 모양이 워낙 크니까. 다행이네. 와, 들여다보기 안 하네. 버그로 이기기 싫어. 받으면 지키겠습니다. 아직 릴레자로 1.1% 잘 가고 있어요. 뭐, 하변을 내주더라도, 이렇게, 좌변을 이렇게 먹으면 나쁘지 않죠. 모양도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 더 밀어버리면, 나쁘지 않아 보여요. 물론 뭐 유리한 건 없습니다만은 그냥 버티는 거죠 뭐. 저희는 꼬부르는 게 좋죠. 하나 더 밀고요.
그 자리가 좋네요. 하나 받아줘야 될까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안 받으면 그냥 잡으러 가고요. 받아주겠죠? 우변을 파느냐, 중앙을 하느냐인데, 이 돌이 나와 있어갖고, 그냥 밑으로 젖혀서, 끊지는 못하겠죠, 설마. 계속 받아주면 좀 그런데, 이쪽을 좀 키워볼게요. 안 받으면 틀어 막을 겁니다. 받으면 띄고. 하나 받아야겠는데, 이거? 안 받을 수가 없네. 점점 키우면서 파고 들어오는데? 여기까지 형세를 볼게요. 백이 조금 8집 반 앞서고 있습니다. 싸우기가 겁나네. 아, 워낙 릴라제로한테 많이 깨져가지고. 싸움만 붙으면 뭐 아작이 나니 트라우마 트라우마 어제 올라갔죠 확률이 이래저래 13%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받아야 되더라고. 나중에 이렇게 띄어가지고 넘는 게 있어가지고 반드시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받아주죠, 뭐. 에이. 상변을 깨야 되는데, 그걸 꺼나? 도발인데.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이쪽도 칠라 그러나? 어, 뭐야. 그렇게 하고 또 손을 뺐어? 오, 릴라 자료가 지금 승률이 72% 올라갔어요. 뭔데 그렇게 올라가는 거야? 못 끊는다, 이건가? 뚫자고 안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밀고 들어가면 자충인가? 그냥 잡을게요. 뚫고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좀커 보이죠?
아, 장면이 너무 큰데? 계속 들어오네. 와, 나 미치겠네, 이거. 너무 쪼그라드는데? 할 만큼 다 해놓고 끝내게 하네. 와, 진짜 욕 나올라 그러는데? 이끌어가고 또 처치겠지. 안 봐도 비디오인데. 지금까지 한번 볼까요? 아, 끝내기 너무 많이 당하는 것 같은데. 11집. 이게 더 크죠? 이거보다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릴라도. 이렇게 빠지는 게 크죠? 잠깐, 뭐, 수가 날것 같은데, 이거? 수안 나겠지? 선수 활용을 진짜 잘하네요. 안 받을 수가 없어, 이거 완전히. 와, 미쳐버리겠네, 그냥. 와. 또 갖다 붙이겠죠. 와, 이거 완전히 숨을 못 쉬겠다. 그냥 막아버렸어. 숨을 못 쉬게 하네. 안 받았어? 뚫을 수만 있으면 좋은데. 뚫을 수가 없네요.
99%, 아, 졌는가 보네요. 아, 그걸 젖히려고 그랬는데, 아. 또 뭐, 워낙 잘 두니. 다 뒀네요. 공백만 두면 되겠습니다. 다 끝났네요. 원래는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딱 수가 돼야 되는데 늦었죠? 시간이 붙이려면 아까 전에 붙였어야 되는데 걔가 중국을 10집 반 졌네 10집 반 버그가 지금 석전바둑이었나요? 버그가 없으면 석점도 힘들다는 거예요. 10집 반이니까 치수로는 한점 돌아가야죠. 몇점 정도가 맞는 치수 같네, 원래.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어요, 보시면. 특별히 뭐, 큰 실수가 없죠. 끝도 무난했고. 아, 여기서도 좌변을 가지 말고 그냥 하변을 지켜야 되나? 날일자로? 한번 물어볼까요? 릴라한테? 지금 뭐 승률이 워낙 높아서, 뭐, 어디를 둬도 뭐, 비슷하네요. 알 수가 없네. 여기까지 해서 한번 그 이때도 99%예요, 제가. 이길 확률. 여기는 딱 보면 출전수가 많은 데가 상중앙이죠, 그죠? 상중앙에 삭감을 갔어야 된다, 이거가 이거네. 그죠? 처음 딱 떠오르는 일감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중앙을 가야 된다. 지금 흙이 하나 밀고 이게 백이 여기 갔는데 아, 아니 흙이 하변을 갔는데. 거기가 아니다, 이거네. 그냥 여기 젖혀도 밀려요. 여기 젖혀도 밀리고. 그래, 내가 안 뒀는데, 밀려도 크게 나쁘지 않다는 거네. 그치, 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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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네번 정도 밀린다 생각하면, 여기 한 10집 나잖아요? 10집에서 한 15집 사이, 네번 밀리면, 100은 이 줄이니까,
100도 큰 집이 안 난다 이거지. 그게 싫으면 이제 노골적 침투를 해가지고 한이 정도? 이 정도 가면 될것 같네. 이 정도 가면 바로 씌우면 빠지면 되니까. 이 정도, 이 정도가 딱 좋아하고. 아니, 여기도 될것 같긴 한데. 씌우면 이렇게 붙여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석점 한번더 볼게요. 머리가 아프네. 아, 너무 잘 둬가지고 뭐 완전히 그 계란으로 파헤치기 같아. 뭐 맞바둑이든 두 점이 뭐 프로도 사실 뭐 프로도 거의 석점 갈걸요 아마. 두 점에 자신 있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소수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볼때두 점에 확실히 일일라 제로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상위 랭크 한 50위? 50위? 100위? 확실하게 이긴다고 하는 사람은 50위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물론 프로들은 잘안 두니까 초반 포석만 공부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중종반은 뭐 사람하고 두는 게 달라서. 수읽기 차이라기보다 큰 그림을 보는 걸 제가 연구를 하는데 선택의 문제거든요. 이 앞판도 보면 하중앙을 지키느냐, 상중앙을 깨러 가느냐. 그 선택이었는데, 그 선택이 잘못돼가지고. 그 선택 때문에 열집전도 치지 않습니까? 상변을 갔으면 아마 빡빡한, 아, 또 이등생이 나오는데, 이거. 이거 하면 또 축보가 나요. 그렇게 하면 이기긴 이기죠, 제가. 이겨도 씁쓸해서. 뭔가 실력으로 이긴 것 같지가 않고 꼼수로 이긴 것 같은. 여기서 원래 깨보시면, 봤죠? 아까 끊어서 하는 게 있는데, 그냥 밀게요. 초창기 때는 제가 그렇게 깨부치지 않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렇게. 안 받으면 또 들어갈 거예요. 밀어버리면. 아, 이게, 나를 일단 간혹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빼먹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어요. 1.26%예요. 우호? 잡으러 오겠다는 건가? 일단 하나 밀어볼까요? 어떻게 봤는지. 안 받으면 손을 뺐어. 중앙으로 한칸 띄었기 때문에 안 죽는다 이거 같은데. 글쎄요. 하나 받아둘게요 일단. 어디로 가나요? 또 33판에. 일단은 귀를 접수하겠습니다. 집을 좀 확보를 해놓고
크죠. 10집이 넘어요. 뭐 쪼그라지면 10집인데 뭐 대충 10집 정도 확보하고 10집 여기 10집 우리가 30, 한 35 정도 확보하고 가는 거죠. 저는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미는 게, 밀어버리면 납작해지거든요. 한 번 더 밀어볼게요. 날을 짜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그냥 더 밀어볼게요.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귀를 잡는지, 안 받는 것도, 그렇죠. 이때 기세를 탔을 때 쭉쭉 밀어버릴게요. 안 받으면 이거 단수 한 방이 크죠. 한번 쳐놓고, 뻗쳐서 밀어버릴게요. 우변이 깨지긴 깨지는데 이렇게 해서 이어버릴게요. 그러면 100 장면이 보자 대충 10, 20, 30, 30에서 한 35 정도 또 밀어버리고요. 밀어버리면 자동으로 이 좌상기에서 넣은 속도라고 연결이 되겠죠. 물론 100이 끊을 수도 있습니다. 2단째 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끊어버렸네요. 이러면 흑돌이 위험해지나? 여기는 한 집이 나고요. 콕 집으면 한 집이 나요.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 이걸 받으면은 일단 하나 단서 하나 쳐놓을게요. 터치면 어떻게 되나? 터치면 단수 칠 때 이러면 단수 나가면 축은 안 되고, 아주 나가면서, 나가면. 한 방 맞는 게 큰데. 버텨볼까요? 버텨볼게요. 버티면 이기는 거고, 못 버티면 지는 거죠. 아, 계속 미네. 아, 이 친구 이거. 넉점머리는 그나마 괜찮아요. 살아놓고 갈게요. 아,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잡아놓고요. 지한 거 있겠지? 날 일자? 안 그러면 끊어버릴 겁니다. 내가. 끊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건데 무리수 같기는 한데 아 지한해 진짜. 다 끊어버려. 무리수를 든 하나 씌우고요. 장문이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네가 하겠다 이거야? 이러면 내가 또 한번 멋지게 또 어깨 짚는 수를 한번 보여주라. 하변돌은 내가 살려줄 겁니다. 이것만 잡으면 돼요. 끼우겠죠? 어? 안 끼우네? 받아주고요. 이돌을 잡으시겠다. 이돌은 제가 안 잡는다 그랬죠. 이거 쉬워가지고 이거 이제 다 잡았죠. 이렇게 해서 한번 형세를 한번 볼까요? 아, 0.5. 박빙입니다. 지금 몇 수까지, 몇 수죠, 지금? 99수인데, 근데 릴라는 지가 83%네. 지가 이긴다 그러네. 아, 기분 나쁜, 자식. 아주 기분 나쁜데? 하나 받아주는지 물어보고요. 집이 많이 깨져버렸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받아주는지. 확실히 잡아두고. 야, 우상이 모양, 진짜 좋았는데. 다 뜯었네. 이건 안 바뀌었습니다. 여기 귀가 좀 커요. 그게 더 크다. 하나만 받아주고. 하나 꼬부리고, 밀어서 이한 점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젖혀서. 맞고 98% 나왔네. 아, 이거 참. 아, 이 땄어야 되는데, 이 땅이 선수인데. 여기 하나 찝을까요? 젖히면. 젖혀도, 아, 또 받아야 되나? 젖혀버려. 손을 뺐단 말이야?
한번 볼까요? 형태를 한번 볼게요. 2집반. 아, 여기도 크긴 크네요. 끊을 수가 있나? 이게 살아가나? 밀고요. 잡고. 거기도 좋네요. 하나 밀고. 나가보고. 아, 끝내기를 잘하네. 이거 줘야 되나? 아유.
뭔가 계속 당하는 것 같아, 느낌이. 뭔가 계속 당하는 것 같죠? 거의 다 뒀는데요. 이게 뭐 백집이 엄청나게 쪼그라졌네. 끊어봐야 뭐 별거 없는데. 단수 치고 끊어놓으면 컵은 두 수인데 백은 하나, 둘, 세수 둬야 되죠? 한집 2등인 것 같아요, 끊어놓는 게. 다 뒀나요? 보자, 여기 하나 있나?
장벽 모양이 너무 커졌네. 이 모양을 제가 할게요. 아, 맞았네. 한국은 13집 반, 14집 반. 여기는 괜찮았고, 아, 여기서 제가 이걸 빼먹었어요. 원래 여기 한 칸을 떼어야 되는데, 한 칸이나 날릴 때 치고 갔어야 되는데, 아, 한칸 빼먹었어. 그것 때문에 이제 장변이 좀 커졌죠. 우리 여기서 쭉쭉쭉쭉 밀었는데, 결정적인 게 이제 이 미생마라. 제가 못 버티고 손을 뺐죠. 잡으러 올까봐. 그것 때문에 졌네요. 그러니까 이게 날일자 하나 빼먹는 바람에 한 칸을 떼어놓거나 했으면은 안 밀리거든요. 그냥 쭉 밀어버려도 되거든요. 이게 한수 때문에 진것 같네요. 한수 때문에. 여기서 이제 손을 빼는 바람에 얻어맞아가지고 뭐 끊기는 끊었습니다만은 여기서 보면 많이 앞서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백이 이제 흙 석점을 AI는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딱 보고 안될것 같으면 그냥 과감하게 버려버리거든요. 끝까지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버려버립니다, 이제. 지금까지 수순을 보면 이게 한 거의 80, 85수까지 갔는데, 여기서 역전됐나요? 여기서 역전된 것 같은데. 그죠? 여기 띈거 하나로 역전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한판더 줘야 될것 같아. 그만둘라 그랬는데. 그 성률이 50% 넘어가면 그냥 바로바로 바로 절 던져버릴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졌으니까. 여기 좌변에 성률 넣어줘. 한수 삐끗하면 지니까. 뭐, 돌이, 뭐, 특정 돌이 죽어서 지는 게 아니고, 큰 자리 하나를 놓치면은, 지거든요. 좌상기 오겠죠? 삼삼을 한번 더팔 수도 있고요. 밀고.
이때 먼저 붙이고 나눠서 해야 되나? 뭐 들여다보고 있고 이 수순은 정해졌는데 여기 이제 눈목자 띄겠죠. 이거를 원래 깨붙여야 되는데 이걸 못한다는 게 내가 안타깝네요. 이거 바로 축 놓으니까 또 바닥에도 끝나버리거든요. 거기서 날짜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한방 가야 돼요. 모양상 거기 박혀 돼 있습니다. 예. 이거를 눌러놓고 그 다음에 날짜로 가야 이 날짜가 좀 강력하죠. 안 받아주네. 일단은 뭐 받아주고요. 아직까지 릴라 성률이 1%입니다. 순식간에 90% 넘어가 버려요, 이게. 한 두세 수만 잘못 오버리면. 아까 보니까 이게 잘 받아주죠. 어우, 바로 터쳤어. 기세상 한 번에 젖혀놓고 그렇게? 이쪽을 늘어야 되나? 이렇게 늘어야 되나? 축으로 하면은 딱 그릴 것 같네. 그러면 이렇게 축머리를 좀 활용을 할게요. 이거 자체로도 좋은 수죠. 안 받았어. 축을 안다는 건가? 이렇게 넣는 수가 좋네요. 너무 뛰면 따라 뛰고 이렇게 그죠? 그럴 줄 알았어. 더안 받아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하변을 높이 지키고 오호 이게 단점이에요. 좀 멀리 뛰어 가지고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빵따림도 큰데. 안 받아주네. 3.6%까지 올라왔네요.
하나 더 밀고요. 받게 돼 있습니다. 안 받은 모양이 일그러지니까. 어? 안 받네? 아, 이 백, 흑돌 두 개로 살리기가 조금 돌이 무거운데. 딱 씌우면 딱 죽을 각이죠. 꼬부려가지고, 이 버리고, 이 중앙 다섯 점을 잡는 방법으로 할게요. 어딘가 끊으면 되겠죠. 그쪽으로. 하나 쳐놓고. 어이? 갑자기 거길 간다는 거야? 귀를 죽이면 무시 되나? 귀를 줘버리면 이 돌을 잡을 수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4집. 이것도 거의 30집인데? 자, 볼까요? 아, 또 끊기는 약점이 있어, 이게. 한 수로는 안 잡힐 것 같아요. 어떻게 확실히 잡지? 모양이 사납네. 이렇게 두면, 폴짝 뛰면, 막으면, 바깥치기. 얘도, 이 돌이 살아있으면, 이거 잡으러 갈 때, 유리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 중앙 돌이 뭐 쉽게 잡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강력하게. 이 흑돌도 괜찮아 보이죠? 어, 넘어가 망하는데? 넘어가는 수가 있나? 아, 그렇게 폴짝 뛰는 게 있었어? 망했는데, 그럼? 그걸 띄워버리는 수가 있어? 망했네, 망했어, 망했어. 지금 승률은 빌라 제로가 63%인데요. 지금 바둑은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백도를 공략하는 게 있으니까.
이 돌이 죽구나. 이 돌을 잡으면은 둘 중에 하나 봐도 끝나죠. 어떻게 수습하는지 안 보죠, 뭐. 80% 넘어버렸어? 살았다는 건가, 그럼? 찔리면 어떻게 할 거야? 끊기는데? 아, 찔리면 이거 호구 치는 게 있구나. 하고 치면 내가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터치가 간다. 끊으면은 끊기나? 끊을 수가 없네. 아, 이 처치는 게 너무 좋은데? 97%?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꾸로 잡으러 오네. 거꾸로 잡으러 오네, 거꾸로 잡으러 와. 와, 독한가. 그냥 해가지고는 나가면 단수 있고 단수 있고 뭔가 느낌이 쎄한데. 밀고 나가면 어떻게 돼? 그쪽으로? 흙은 살았고요. 살은 게 아닌가? 아, 이두 점이 잡히는 게 있네. 살것 같은데, 여기 흙 모양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이,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한집 나죠. 그것도 좋네. 99%가 터져버렸네요. 한번 볼까요? 형세를 보면 아직까지 해볼만 하긴 한데 선수랑 이어놓고요. 흙이 아직 못 살았나, 이게? 따면. 못 사는 것 같죠, 느낌이. 느낌이 싸한데? 이렇게 하면. 살아두고.
99%가 나왔는데, 연결 안 되나? 아, 나 착각했네. 연결되는 줄 알고. 아, 망했네. 연결되는 줄 알았는데. 착각했어. 된 적이 없네. 아, 이거 왜 착각했을까? 아, 멀쩡한 돌을 죽여버렸네. 멀쩡한 돌을 죽였어요. 이게 죽어서는 안 되죠. 이게 몇 집이야, 이게? 여섯, 일곱, 15, 20집이 넘네, 아이. 그죠? 이게 죽어가지고. 끝까지 한번 볼게요. 아, 이게 왜 죽였지? 여기서 연결하고 가면 되는데, 아. 저 이렇게 살아가면 살아가도 안 되나? 살아가도 좀 졌나요? 아, 여기서, 거기 넘어갈까, 어떻게 하다가, 여기도 뭐,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도 그나마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 이제 백감을 안 받고 이랬는데, 이게 잡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보면, 이거는 죽은 게 아니고요, 아직까지. 흙이 좋거든요. 흙이 좋아요. 45점을 이기고 있죠. 뭐 이게 뭐 죽었다 그래도 숨다집이고. 그런데 백감을 페르간이 응수타전이죠. 이거 물어봤는데 나는 이게 잡은 줄 알고. 그쵸?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죽은 줄 알고, 이거 똑같지 않습니까? 이랬는데, 아, 당했어, 당했어.
하나 들이다보고 폴짝 뛰니까 와 기가 막히네. 아, 왜 그것을 못 봤지? 이거 뛰어가지고는 바둑이 안 되죠, 뭐. 다 살아갔지 않습니까? 죽어버리고. 아, 그래도 지금 뭐 버틸 수는 있어요. 아직 앞서고 있으니까. 그래, 내가 좀 더둔 건데. 여기서 이제 이게 중앙 백도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아, 이 붙이는 수가 참 좋아요. 어떻게 받기가 진짜 곤란하네. 이거 못 끊어요. 혹으로 치면. 이게 지금 끊기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뭐 단순히 밀어버려도 끊기죠. 받아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젖히니까, 이거 한방 맞으면 힘들죠. 밀고 나가는 것도 거의 두 점이 그냥, 왜냐면 이게 지금 학돌이 미생이라, 여기서, 그러니까 한 수만 더 두면 여기서 역습 낸 거예요. 여기서. 이거 맞아가지고는 역습 낸 거예요. 그죠? 이거 맞아가지고는 바둑이 안 돼. 첫 번째 실수는 이거 응수타진을 안 받고 이제 우변을 잡았다고 착각한 거. 여기가 제일 컸고. 그 다음에 뭐 백이 수를 내는 거, 중앙에 수를 내는 거는 이게 뭐 백이 잘 두니까 수를 난 건데 내가 이게 착각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손해를 많이 봐가지고 여기서 이까지도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니까 백이 죽은 것 같아요. 이게 하나 먹여 치면 따면 먹여 치면 따면 한 집은 나고 콕 집으면 그죠? 콕 집으면 다 쥐고 있고 이렇게 하면 죽죠. 어쩔 수 없이 이걸 받았는데 여기서도 산게 아니에요. 보니까 여기서 손 빼면 사나? 빠지면 이쪽으로 빠지면 놓을 때콕 집어버리면 똑같죠. 이게 두 수를 더 놔야 되니까 이 다급한 시간에 지금 손을 두번 빼니까 당연히 바둑이 안 되죠. 이게 당연히 이런 거는 뭐 자잘한 거 이거 딸 수도 있었는데 아 여기서는 안돼. 이미 역전 당했어요. 많이 버티긴 버텼는데 무슨 보면 한 100, 155? 155수까지 버텼는데 안 되네. 오늘은 여기까지 AI 릴라 제로의 최고 버전, 릴라 제로 베스트 네트워크 버전 하고 두점 석점 왔다 갔다 하는 치수고치기를 했고요. 특정 정석은 아니고 특정 변화를 할때 계속해서 축포를 일으키는데 그게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